진짜 너무 오랜만에 다섯 명이 앨범을 내는 거고 같이 무대에 서는 거기 때문에 더 뭔가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러브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멋진 앨범 만들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한 순간만이 남은 느낌? 아직도 저희 뉴이스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제 뉴이스 멤버들과 우리 러브 여러분들께서 같은 곳을 봐주시고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를 쓸 때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저희 뉴이스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돌아가야 하는 부분, 제가 연주를 하다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표시한 기호가 세뇨예요. 뭔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마음. 뱃뱃 같은 경우에는 안무로 꽉 채웠어요. 비트를 다 안무에 맞췄는데 세뇨는 최대한 미니멀하면서 다섯 명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다섯 명 같이 모여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눈빛만 봐도 다 알거든요. 힘들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친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뉴이스트가 정말 너무 힘든 시기에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주신 그 누구보다도 너무 감사한 존재고 정말 우리 러브분들을 위해서라도 늘 지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퍼포먼스, 좋은 음악, 우리들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러브분들에게 빛이 되겠습니다.